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오늘은 NA10으로 동영상을 자동 변환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넥스트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말에 진행하는 스터디를 여기에 동영상을 올려서 실시간으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로컬 환경에서도 동기화가 돼서 정해진 이 폴더에 이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영상을 누군가가 올렸을 때 제 거에도 동기화가 돼서 진행이 돼서 저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동영상을 기반으로 MP3로 뽑아주고 이 MP3를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따로 뽑고 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조금 더 간추린 구글의 팟캐스트를 뽑아내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자동화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컬 드라이브 자체가 제 컴퓨터와 동기화가 돼서 트리거가 걸려야 된다는 걸 일단은 첫 시작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트리거가 걸렸을 때 도커 컨테이너 내에 FFmpeg라는 게 MP4를 MP3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진행해야 될 포인트가 되었고요. 길이가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는 것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동영상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컬 폴더를 모니터링해서 그 MP4 파일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플로우를 트리거를 걸리게 해서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변환을 해서 FFmpeg 명령어로 쪼개가지고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팟캐스트를 생성해주는 거에 워크플로우를 3개를 만들어줬는데 이 3개 중에 첫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시리즈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로컬에서 파일 트리거가 이렇게 걸리면 보통 이 메인 화면에서 탭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다시 탭 이렇게 누르면 이 화면이 열립니다. 이게 로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로컬이라고 검색하면 있거든요. 여기에서 파일이 변경이 생겼을 때, 폴더가 변경이 생겼을 때 두 개가 있는데 이 폴더가 변경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폴더 투 와치 이렇게 돼 있는데 폴더 투 와치 여기에 이거 파일이 추가되었을 때,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해준 거고요. 여기에 폴더 투 와치에 제가 정해준 경로를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도커 컴포즈 파일로 해가지고 이걸 도커를 띄워줬잖아요. 그러면 볼륨이 어떤 볼륨이 마운트가 되었는지 보면 되는데요.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커 파일 여기에서 여기 쪽에 이 박스를 NA된 박스를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 바인드 마운트가 어떤 게 붙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도커 컴포즈 파일이 지금 띄워진 이 경로 있죠? 컨테이너 다시 눌러보면 이 NA10이 지금 여기에 띄어져 있죠? 요거를 복사 여기에 윈도우 E 누르면은 이 윈도우 탐색키가 뜨는데 여기에 컨트롤 V 해가지고 그 경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서 도커 컴포즈 파일이 실행이 된 거죠. 그런 도커 컴포즈를 열어보게 되면 도커 컴포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다 줄여보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제가 띄우고 싶은 서비스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묶어준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X라는 건 여러분들 방정식에서도 배웠었잖아요. X라는 건 변수이고 그런 변수는 다양하게 나중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XNA된 XOLAMA, XINITOLAM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로 해가지고 밑에 서비스에서 쓰이도록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서비스하고 볼륨이 있죠. 자, 볼륨은 이게 마운트가 될 볼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경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볼륨을 생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컬 폴더에 저장이 되도록 하려면 경로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볼륨 말고 서비스 자체의 볼륨을 따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밑에 쪽에 이렇게 볼륨들을 지정을 해줬고 서비스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서비스도 보시면
이 플로우와이즈, NA된, 뭐 오픈 웹 UI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서비스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띄웠는지 얘네들을 이렇게 줄여보면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NA된을 열어보면 NA된에도 유저, 엑스트라 호스트, 컨테이너 네임, 이 루저를 저는 루트 권한으로 해가지고 NA된을 실행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NA된이 웬만하면 오류가 나지 않고 그 관리자 권한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5678번 이렇게 해가지고 폴츠를 줬고요. Environment는 환경 설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얘가 실행이 될때 어떤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지 보시면은 이 타임아웃을 뭐 150ms로 줬고 뭐 오토 청크 랭크를 만으로 줬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볼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NA된 데이터를 볼륨을 따로 주지 않아도 여기 기본적으로 볼륨을 밑에 쪽에서 줬기 때문에 이건 경로 지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쪽의 것들은 지금 상대 경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게 NA된 데이터, NA된 백업,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 비디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고, 밑에 쪽에 절대 경로로 해서 전 윈도우 PC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지만, 이게 윈도우 PC가 아닌 경우는 다른 경로, 뭐맥 같은 경우는 딱 맥의 경로를 절대 경로로 해서 짚어주고, 그리고 이건 도커 안에 연결된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지금 넥스트 클라우드가 여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데이터 쉐어드의 오디세이 클립이라는 요 폴더로 해가지고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폴더를 파일을 올리면은 이 내부로 해서 바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반대로 컨테이너에서 업데이트 되면 여기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이게 도커가 볼륨을,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마운팅을 해주게 됩니다. 마운팅이라는 건 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올려주게 되고요. 여기에 팟캐스트도 똑같이 스터디에 팟캐스트를 이렇게 올렸는데, 팟캐스트를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보시면 데이터 쪽에, 쉐어드 쪽에, 이 오디세이가 생겼죠? 여기에 클립이 이렇게 있고요. 팟캐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비어 있냐? 여기에 비어 있는 거는 실제로는 이 안에서, 도커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대 경로에는 요 경로는 만들어졌지만 비어 있고, 실제로 제 로컬 드라이브에서 바라보는 건 여기를 바라본다. 이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이 경로를 이 클립으로 해서 바라보고, 이 바라본 경로를 컨테이너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볼륨에 대한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에서 지금 도커 안에서 이렇게 하면 루트 경로로 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FFmpeg 한번, 저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버전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FFmpeg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안될 겁니다. 자, 그런데 도커 컨테이너 자체에 들어와서 도커 데스크톱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명령어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그냥 윈도우 이 파워쉘 있죠? 파워쉘을 아무거나 열어서 도커 이게 실행하다거든요. exec 그리고 -it, 이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인터널 터미널로 들어가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user 0 하면은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NA된, 제가 컨테이너 이름을 아까 서비스 이름을 NA된으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SH 하면은 이 배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배시 안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NA된 같은 경우는 우분투 리눅스가 아니고 알파인 리눅스예요. 그래서 명령어가 조금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행해줬던 명령어 중에 알파인의 뭐 키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 봐요. AP K라고 돼 있고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그 알파인의 키트를 전부 다 업데이트하는 거고, 그다음 엔드 엔드 하면 이어서 명령어를
실행해라. apk add ffmpeg 하면 ffmpeg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필요한 ffmpeg 패키지를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도커 풀 해가지고 업데이트 설치해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도커 파일에다가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도커 컴포즈 자체에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fmpeg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NA된 내부에서도 요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3파일로 작성 이렇게 했죠. 자, 이거 작성한 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잡아줬어요. 여기에 파일 자체가 mp4 파일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duration을 이렇게 확인을 ffprove라 하면은 전체 길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길이를 3분할을 해서 첫 번째 mp3, 두 번째 mp3, 세 번째 mp3 이렇게 쪼개줘서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명령어가 한 번 한 번이 그 터미널에서 해주는 명령어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이렇게 잡아줘도 한 번에 터미널에서 실행이 됩니다. 탭 해보시면 이 커맨드 이렇게 하면 execute 커맨드 있죠? 요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커맨드 창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준 겁니다. 항상 이 fixed 말고 expressions 하면은 이게 같이 먹히고 이거를 크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거가 뒤에 걸로 제대로 먹히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대괄호로 안 나오고 바뀌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대괄호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 if 노드예요. if 노드에서 앞에 쪽에서 패스에 스플릿이 걸리게 된 거를 슬라이스를 줘서 첫 번째 거를 뽑아와서 괄호에서 빼내준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요거를 트리거를 걸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를 로컬 트리거를 걸 때는 항상 이 유즈풀을 걸어야지 얘가 실행이 되더라고요. 경로는 데이터 쉐어드 오디세이 클립. 그래서 이 클립상에서 뭔가 변경이 있을 때 파일 에디드 파일 체인지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고 요거 자체를 한번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요. 돌렸을 때 파일 자체가 변경돼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변경을 파일 이름을 약간 변경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줘보면은 파일 이름 변경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앞에서 넘어온 거는 파일 패스가 이렇게 넘어왔고요. 거기에서 스플릿을 주게 되면은요 점으로 해서 스플릿을 주면 이 점 앞에 있는 것 과 점 뒤에 있는 게 갈라지게 되죠. 이게 0이고 이게 첫 번째 거거든요. 1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 한 다음에 1, 첫 번째 걸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자체가 가져왔을 때 리스트 형태로 해서 대괄호를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꺼내준 게 mp4가 됐다. 자, 이렇게 mp4 자체가 equal to mp4 이렇게 똑같을 때 if 노드를 써서 true로 걸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확장자가 mp4일 때 얘가 이렇게 걸리도록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더 제대로 하려면 if 노드 앞에 코드 노드를 써서 정규 표현식으로 이 점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없애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요게 점이 있는 걸 다 스플릿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처음 만드는 거니까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set이라고 해보면 edit field라고 있거든요. 이 edit field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뒤로 내보내고 싶은 경로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끌어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싶은 것만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걸 슬라이스로 해서 쓰고 싶은 것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해줘도 되죠. 요 경로 이름 추출을 패스하고 파일 네임만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슬라이스를 해서 0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까지 가져와서
조인을 해가지고 경로를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조인을 요걸 써가지고 이렇게 합쳐준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오디세이까지 완전히 만들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거, 파일 레인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를 해서 마지막 거를 가져와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럼 파일 이름과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파일 이름과 경로를 써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패스는 이 오디세이까지 가져온 거고, 자, 이걸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크게 보인다 그랬죠? 아까는 이 앞에 게 인풋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였지만, 이제는 인풋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 거의 경로, 그리고 뒤에 거의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듀레이션 자체를 FFmpeg로 해서 듀레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뽑은 다음에 파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걸볼수 있어요. 자, LLM 해가지고 첫 번째 거 실행. 그럼 요거 하세요. 쭈쭈 이렇게 7분 31초까지 실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것도 이어가지고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쪼개져서 실행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담아준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MP3가 떨어졌을 때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이 바로 요 자막을 생성하는 작업인데요. 이 MP3가 생성됐을 때 이렇게 돌리면서, 루핑을 돌리면서 자막을 한 개, 두 개, 세개 돌리고 여기에서 멀지해가지고 자막 파일로 한 개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를 워크플로우를 잡았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거는 이렇게 FFmpeg로 해서 MP4를 MP3로 잡아주는 거를 이렇게 해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Fmpeg를 도커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알파카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확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이 내부에서 실행하는 것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 거, 그리고 펑션 노드 써서 얘네들 FFmpeg 이렇게 써보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NADN을 업무나 일상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깨알 같은 팁들을 계속 준비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